09778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에스맥입니다. 에스맥은 동사는 2004년 11월에 설립되었으며 2008년 1월 발행 주식을 한국거래소가 개설하는 코스닥 증권시장에 상장한 주권상장법인 동사는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의 입력장치에 사용되는 휴대폰용 마주를 개발 및 생산하여 국내외 업체에 판매함. 그러나 현재는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의 물량의 감소로 인해 자동차용 조명 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주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휴대폰용 터치스크린 모듈 생산 및 판매를 주력 사업으로 설립되어 본사는 경기도 평택시에 있으며 베트남 현지 공장 방린의 제조시설을 보유 대시 주요 취급 제품은 터치스크린 모듈과 키 모듈, 스피커 모듈 등이며 주요 고객사인 삼성전자 스마트폰 부문의 터치패널 최대 공급업체임 대시 대전방지 제품 및 플라스틱 필름의 제조업체인 NSM과 베트남과 중국의 대전방지 제품 생산법인을 종속기업으로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터치스크린 모듈과 대전방지 제품군 및 플라스틱 필름 부문 부진에도 자동차용 전구류 매출 확대와 신기술 금융 및 의약품 매출 반영으로 전년 동기 대비 외형 신장 대시 외형 성장에 따른 고정비 부담 완화로 영업손실 폭은 전년 동기 대비 축소되었으나 대규모 투자 부동산 및 유형 자산 처분 이익 발생에도 파생상품 평가 손실 확대 등으로 순손실은 확대 대시 반도체 부품 공급 완화에 따른 자동차용 전구류 매출 확대와 터치스크린 모듈 등의 제품 매출 신장, 의약품 매출 증가 등으로 외형 성장 및 수익 확보할 듯. 2022년 11월 22일 기준 장마감 에스맥의 시가총액은 933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에스맥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857위입니다. 에스맥의 상장 주식수는 5670만 4천 신주입니다. 에스맥의 액면가는 1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에스맥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9.29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7.22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684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5106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97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803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33배. 4,999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07번지억 원, 160억 원, 마이너스 197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39억 원, 258억 원, 마이너스 490억 원입니다. 에스맥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28번지 23%이고 유보율은 425.92%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05.27이며 전일 대비해서 14.23-0.59%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12.26이며 전일 대비해서 6.31-0.88%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맥의 2022년 11월 22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645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670원보다 25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714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에스맥의 종가는 1645원이며 주가가 에스맥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에스맥의 종가는 1645원이며 주가가 에스맥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정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3%이므로 20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수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에스맥은 거래량 94,400일 흔내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570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에셋증권에서 2,232주, 키움증권에서 13,463주, 한국증권에서 11,306주, JP모간에서 9,901주, 신한금융투자에서 9,320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에셋증권에서 22,020주, NH투자증권에서 11,593주, 키움증권에서 9,304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8,300여주, 대신에서 7,190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98,688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43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S맥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